안녕하세요. 향기똥똥입니다. 오늘은요, 에센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저는 화장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. 오늘 공유할 에센스 레시피는 향도 좋고, 그리고 이런 촉감도 너무 좋아요. 그래서 피부에도 참 이렇게 촉촉하게 잘 스며들어서 천연 화장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레시피를 대로 한번 사용을 하셔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모든 용기는 소독이 기본입니다. 자, 화장품 만들 때 모든 용기는 소독이 기본이라는 점 아시고 소독된 용기를 사용해 주시고요. 에센스 만들 때는 좀 불을 사용해야 돼요. 그래서 핫플레이트 사용을 해야 됩니다. 지금 제가 로즈 워터를 집어넣을 거예요. 로즈 워터는 56g 넣어줍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이 워터는 수분을 보충해주고 또 진정작용도 있고 또 노화 방지에 그런 작용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넣어줄 건데요. 기능성 첨가제인데 2g만 넣어주세요. 그래서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화장품 안에서는 미백 효과를 내기 때문에 화장품 만들 때 쓰이고 또 샴푸, 천연화장품에 넣어주면 그 탈모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혈액순환에 아주 좋대요. 그래서 샴푸에도 많이 들어가는 기능성 첨가물이죠. 자,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이렇게 넣고 섞어 주셔야 돼요. 좀 섞어 주시는데 이렇게 실온에선 잘 녹지 않아요. 그래서 이 수상층을 핫플레이트에 올려주세요. 이 동영상에서는 제가 핫플레이트 위에서 가열하는 것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이 비커에는 유아왁스 3g을 넣어줄 거예요. 그래서 유아왁스는 유아제의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물과 오일이 서로 녹게 서로 섞이게 하고요. 또 제형을 만들어줘요. 화장품의 제형, 약간 꾸덕꾸덕한 그런 제형을 만들어줍니다. 그래서 이런 이 유아왁스를 이렇게 측량한 이 비커도 핫플레이트 위에 올려주셔야 돼요. 자, 핫플레이트 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열이 되면요, 다 나이아신 아마이드도 녹고 유아왁스도 이렇게 녹아서 이렇게 투명하게 돼요. 아까는 이렇게 고체 상태였는데 지금은 액체로 투명합니다. 그래서 이 두 비커가 70도에서 75도가 될 때까지 네, 가열해 줘야 돼요. 그래서 온도계를 사용해야 되고요. 그리고 이 두 비커를 섞어줘야 됩니다. 자, 수상층에 유상층을 부어줘야 돼요. 물에다 기름을 부어줘야 되는데요. 왜냐하면 이렇게 화장품 제형이 좀 로션처럼 좀 약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물 위에다 오일을 부어줍니다. 네, 이 두 개의 용액을 섞을 때요, 온도차가 4도씨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돼요. 그러면 제형이 이렇게 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. 서로 물과 기름이 네, 유상층과 수상층이 서로 겉돌게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온도가 70도에서 75도 사이에, 그리고 4도씨 이상 차이 안 났을 때 섞어주면 됩니다. 요런 게 조금 까다로운데 좀 그것만 조심해서 하시면 되실 거예요.
섞은 후 핸드 블렌더를 사용해 가지고 유상층과 수상층을 이렇게 섞어줍니다. 자, 유화 왁스를 녹인 용액과 또 수상층 잘 섞어줍니다. 핸드 블렌더로 섞은 다음에 온도가 60도 이하로 좀 떨어져요. 용액의 온도가. 그러면 바로 다른 첨가물들을 넣어줍니다. 지금 제가 이렇게 측정을 하려고 하는 게, 넣어주려고 하는 게 알로에베라 젤이에요. 그래서 알로에베라 젤은 6g 넣어줍니다. 6g 정도 이렇게 넣어줘요. 그리고 이렇게 섞어주면 되는데, 알로에베라 젤 자체가 제형을 만들어줘요. 그리고 수분을 보충하고 또 제형을 만들어줍니다. 자, 첨가물들 넣는 과정은 제가 좀 빠르게 동영상을 돌렸어요. 그리고 네, 꿀 추출물 1g, 그리고 글리세린 2g, 그리고 마린콜라겐 2g, 한방방부제 1g 이렇게 넣어줍니다. 그리고 다시 또 잘 섞어주세요. 잘 섞어준 다음에 또 에센셜 오일을 넣을 건데요. 라벤더 에센셜 오일 2방울,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 2방울,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 2방울 이렇게 넣어줄 건데요. 이 세 가지 에센셜 오일의 향의 조합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. 네. 그리고 뭐 프랑킨센스는 뭐 라벤더 피부 재생에 좋고 세포 재생에 좋으니까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는 에센셜 오일입니다.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. 그리고 잘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제형이 나올 때까지 잘 섞어준 다음에, 자, 이 화장품 에센스를 그 화장품 용기에 부어줍니다. 내가 원하는 제형이 나올 때까지, 좀 쫀득쫀득한 제형이 나올 때까지 잘 섞어주고요. 또 이제는 화장품 용기에다가 넣어줘야겠죠? 부어줍니다. 네, 이렇게 완성된 화장품을 한번 발라보겠는데요. 네, 시중에 판매하는 그 화장품과 비교해 볼 때 뭐 전혀 이렇게 나쁘다,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안 들거든요. 제가 사용할 때 저는 아주 잘 쓰고 있고, 그래서 피부도 촉촉하고 향기도 좋아서 느낌이 좋아요. 그리고 이 천연 화장품은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아요. 들어가 봤자 뭐 천연 한방 방부제인데, 이 방부 효과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화장품은 반드시 3개월 안에 소진해 주세요.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